저희가 구글 애널리틱스와 서치 콘솔 연동하기 위해서는 워드프레스에 접속을 해야겠죠. 저희 지금 워드프레스는 이 클라우드웨이즈라는 곳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어드민, 이제 여러분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 주셔야 하는데요.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고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워드프레스 이제 화면에 들어오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구글 서치 콘솔 먼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플러그인 하나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새로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새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플러그인을 검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검색에다가 헤드 앤 푸터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헤드만 검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영어로 헤드 하시면은 자, 이렇게 생긴 헤드 앤 푸터 코드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헤드 앤 푸터는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스킨 편집을 통해서 이제 HTML 코드를 편집을 해주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워드프레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플러그인이란 걸 설치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설치를 하셨다면은 이제 설치한 플러그인에서 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비활성화라고 나와 있다면은 잘 이제 활성화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면은 자, 도구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헤드 앤 푸터 코드라고 저희 설치한 게 나와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헤드 부분에다가 저희가 HTML 코드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구글 서치 콘솔로 가주도록 할게요. 자, 구글 서치 콘솔은 구글에다가 구글 서치 콘솔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자, 구글 서치 콘솔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거 첫 번째 있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전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연동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속성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속성 추가 버튼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제 워드프레스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URL 접두어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URL 접두에다가 저희 워드프레스 주소 넣어주도록 할게요. 워드프레스 주소를 보시는 방법은 저희 워드프레스 관리자 메뉴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위에 사이트 방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트 방문 클릭해주세요. 자, 사이트 방문해주시면은 여기 주소창에 이제 저희 워드프레스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계속 버튼 눌러줄게요. 계속. 자, 그럼 인증 확인 중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다른 확인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HTML 파일을 업로드 하셔도 되지만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HTML 태그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알림판. 알림판이 워드프레스에서는 이 관리자 화면인 거예요. 자, 관리자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복사한 거를 도구에 메뉴 중에 보시면 도구에 여기 헤드 앤 푸터 여기 있죠? 여기 다시 들어가셔서 헤드 여기 부분에다가 넣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 메타 태그를 복사하여서 헤드 캡션에다 넣어주라고 하죠. 이거를 저희는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변경사항 저장 버튼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눌러주십니다. 자, 클릭해서 저장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서치 콘솔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완료 버튼을 누르시는데 완료가 아니라 여기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확인 버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럼 확인 중이라고 하고 저희가 잘 넣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유권이 확인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치 콘솔을 등록을 했고요. 여기 등록을 하셨다면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도 똑같이 구글에다가 구글 애널리틱스 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로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떤 걸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바
그래프 바 모형 있는 거 있죠?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측정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측정 시작. 자, 측정 시작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있죠? 자, 이렇게 가입하기, 계정 생성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입하기에서 계정 이름을 넣어주세요. 저는 여기다가 서남부자오관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적어주도록 했고요. 그냥 이거는 저희가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적어주는 거니까 편하신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다 체크 하시고 나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 자,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속성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계정이랑 속성이랑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만들 때 많이 헷갈렸습니다. 계정은 무엇이냐? 이거 너 만들 때 어떤 계정으로 쓸 거야? 뭐 로그인할 때 어떤 걸 할 거야? 게임으로 치자면은 이제 로그인하는 이제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속성은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게임을 하실 때 보면은 RPG 게임 같은 거 보면 게임 아이디 생성하고 나서 들어가서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계정 하나에서 여러 가지의 블로그를 이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속성 이름도 워드프레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알아보기 편한 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서남부자 어간이. 보고 시간대는 대한민국, 저희 한국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이라고 있죠. 자, 클릭해서 넣어주시고요. 통화는 이제 원화, 저희 원 대한민국 원을 찾아줍니다. 대한민국 원 있죠? 이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보고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해외 시간대로 해주시면은 보기가 편하실 거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시간대에 맞춰서 워드프레스 방문자를 분석하고 싶다 하시면은 대한민국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내가 해외에 있으니까 내가 눈 떠 있는 시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각자 해외에 계신 지역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세부 정보. 업종 선택에서는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규모는 저희는 한 명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목표 같은 경우에 저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이런 방문자 아니면은 보고서를 보기 위한 거니까 기준 보고서 보기 버튼만 클릭하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서비스 약관을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 이거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미국이 아니라 에서도 대한민국, 저 여기 대한민국 하고 체크, 밑에도 체크 동의함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동의함 눌러주시면은 이제 계정이랑 속성은 만들었고, 이제 데이터로 어떤 걸 수집할 거냐, 너 안드로이드 앱에다가 데이터를 수집할 거야, 웹에다가 수집할 거야, 너가 어떤 걸 쓰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당연히 워드프레스는 웹이겠죠. 자, 웹 클릭을 해줍니다. 웹을 클릭해 주시면은 저희 여기 웹사이트 URL을 넣으라 그래요. 저희 복사했던 워드프레스 주소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여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웹사이트 이름도 넣어 주세요. 네, 웹사이트 이름, 이 스트림 이름도 여러분의 블로그 주소 알아보기 쉽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림 만들기 버튼 클릭해주세요. 자, 스트림 만들기 해서 보시면은 이제 측정 아이디라는 게 나왔고 스트림 아이디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동으로 구글 태그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워드프레스는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좀 이 저희 사이트 자체가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접 설치 버튼 눌러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디다 넣어주면 될까요? 자, 페이지 코드의 헤드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저희 아까 넣은 것처럼 워드프레스 관리에서 도구에 헤드 앤 푸터 코드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구글 서치 콘솔 밑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변경사항 저장 버튼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네, 이거 창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넣어주셨다면 이제 이거는 끄고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 그럼 자, 데이터 수집 대기 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홈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홈으로 이동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과 연동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메뉴 관리가 있어요.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속성에 맨 밑에 여기 서치 콘솔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치 콘솔을 같이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서치 콘솔을 같이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 구글 측에서도 보았을 때, 아, 뭔가 애널리틱스와 서치 콘솔이 연동돼 있으니까 더 많은 정보를 서치 콘솔에 제공을 해주고 저희가 구글 SEO적으로 좀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결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계정 선택이 있습니다. 계정 선택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속성을 등록한 게 있잖아요. 구글 서치 콘솔에서 등록한 거. 이제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눌러주세요. 웹스트림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너희 이거 애널리틱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어떤 걸로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선택을 해줍니다. 저희가 등록한 거 있죠? 이거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버튼으로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검토 후 제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은 서치 콘솔과 애널리틱스까지도 함께 세트로 연동돼서 이제 등록이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은 서치 콘솔과 애널리틱스를 함께 꼭 등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항상 잊지 않고 이거는 같이 연동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홈으로 들어오시면은 아직 웹사이트에서 받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연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방문자가 찍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여기 사용자 같은 게 찍히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활성화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켰는데요. 자,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사용자와 평균 체류 시간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서치 콘솔과 애널리틱스까지 함께 연동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